좋다. 좋았어. 야, 맥주는 한, 한 두 병 더 갖고 와. 아, 안주 기가 막히다, 얘들아. 봐봐. 일단 또 아까부터 국수 타령하더니 잔치국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있고요. 또 두부 좋아하는 거 알고 얘들아. 이것도 두부. 또 요건 또 이제 계란말이에 얘들아. 어어 동그랑땡. 계란말이에 동그랑땡. 요것도 만두 내가 더 좋아하지 얘들아. 어 감자만두. 아 메뉴 딱 좋다. 메뉴 딱 좋아. 요거는 먹는 밑반찬. 만두 아주 잘 구웠네. 요것도 간장 또 살짝씩 더 뿌려 먹으라고. 하, 달달하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어구야, 뭐, 야무지게 준비해서. 메인? 아, 이 정도면 됐지. 뭘 씨발 술을 더 갖고 와. 안주 이 정도면 뭐 씨발 혼자 먹는데, 얘들아. 충분하잖아? 뭘 또 갖고 왔어? 아니, 이거 그냥 부어. 어? 북어로 그냥 했어. 북어로 뭘 탕수육처럼 얘들아 북어를 이렇게 해서 허허 이거 안주 너무 많은데 이거 어우 맛있겠는데 이거 만하지 이거 어? 어, 집안 살림살이도 생각해야지. 응, 어? 어, 알았어 잘 먹을게. 그래. 어, 또 이런 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거 사 이제 2월 달은 어, 좀 패스하고 3월 달에 이거 월급 인상 각이다 얘들아. 어? 잘해. 잘해. 야, 우리 또 허니허니 18개. 야, 왜 자꾸 18개 회사. 월급 인상각이야. 이대로 하면 뭐 씨발 올려줘야지 뭐 그치? 어, 운전도 요즘 잘하고 다니고 말이야. 아우 또 18개 아, 또 감사합니다. 아, 그래 우리 허니허니 자꾸 18개씩 써는 이유가 뭐야 인마. 아까 허니 아까 뭐 자꾸 많이 써줬는데 우리 허니 위에서 얘들아 어, 첫 잔 시원하게 아, 한잔하자. 새후 어 연봉이 이제 그런 거지 그지? 어. 술 안주 기가 막히다 오늘 아주 딱 마음에 드네 딱 마음에 들어 맘마 아, 달달하구만. 한번 더 쳐야 아이씨. 어 뭐야 왜 이렇게 으실으실 추워. 야, 허니야, 어, 한잔하자. 어, 내 동생 지코? 몇 살인데, 허니? 자, 얘들아, 한잔하자. 우리 허니를 위하여. 자, 짠. 어. 어우, 이렇게 오늘, 어, 넘김이 좀 그러네. 자, 일단 잔치국수부터 여러분들, 어, 하나 먹고, 좀 속을 채우고 먹읍시다. 김치 잔치국수 아주시고 야무지구만. 좋았어. 어 잔치국수 간만에 먹네. 아 안주 야무져. 뭘 먹은 차? 아 좋다. 아, 시원하네. 만님과하고도 친구지. 아, 일단 국수는 일단 뭐, 먼저 먹어버리자. 뿔맨 맛 없으니까. 시발, 부럽다. 너희들도 여동생이나 뭐, 누구 있으면은, 월급 많이 줘봐. 시발, 다 이렇게 해다 주지.
39살이라고? 그래? 근데 어쩌라고? 어우,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39살이고 그러신데. 아이고. 늦게까지 또 제 방송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작작 마셔라. 오래 보고 싶습니다. 좋고요. 아유, 좋아. 자, 일단 국수 좀 빨리 먹자, 얘들아. 근데 국수 양이 너무 많다. 이거 먹으면 조금 배부른데. 좀 센스 있게 이제 조금 이제 배만 조금 채우라고 한 요거에 한 반 정도만 딱 갖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응? 그지 얘들아? 응? 너무 양이 많아. 반도 많은데. 김치야? 면은 금방 꺼져? 알았어. 근데 좀 너무 많아. 요거에 딱 한 3분의 2 정도만 됐어도 딱 아주 베리굿인데. 어우, 잘 죽을 수 간만에 먹었나 맛있냐. 친구 대파, 우리 또 차차차, 어우, 또 팬사이트 감사드리고요. 됐어, 이제. 응? 됐어. 깔끔하네. 우리 사성이, 어우,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힘들다, 하. 진짜 뭔가 힘든가 보네, 응? 힘들다, 점점, 하, 점점.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지금 M창이생 살면서, 응? 이걸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요즘 좀 힘들고, 그런 친구분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 근데 얘들아, 뭐든지 간에 행복이 여러분들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멀리 있는 건 아니야. 바로 행복은 이제 바로 눈앞에 있어. 좀 조그만 거 하나부터 이제 조금 이제, 만족하고, 이제 좀 행복하다 느끼면서. 근데 솔직히, 진짜 행복한 거는 그냥 내 몸 사지 육신 멀쩡하면은 그건 예를 들어, 자기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응? 씨발, 사지육신 멀쩡한 몸으로 씨발, 뭔들 못하겠어. 정말이야. 응? 뭐라도 맘먹고 열심히 해봐, 애들아. 그냥 자꾸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그지? 아, 우리 또, 허니언이. 또 갑자기 또 69개 감사드리고요. 힘들다. 아, 10개. 남자는 애만 빚만 없으면 행복하다. 그건 맞아 진짜. 그래서 무리하게 막 괜히 막 여자 막 무리해서 만나갖고 막 빚지고 얘들아 그랬단 인생 진짜 골로 가는 거고. 와 구간데 노래했던 고트 강민 또 다 한 개씩 또 감사합니다. 좀 두부 좀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두부가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얘들아, 모두부. 큰 거. 아, 이 두부가 진짜지, 이 두부가. 응? 또 딱 간장을 제가 얹어서 먹으라고. 달달하구만.
입맛이야. 일단 또 두부가 막 해서 딱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해. 이건 뭐냐? 북어에다가, 북어를 갖다가 이렇게 양파로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어우, 요런 건 진짜 살아생전 처음 먹어보네. 야, 이 안주 괜찮다. 북어를 갖다가 살짝 쪄갖고, 물기를 뺀 다음에, 약간 이제, 그 무슨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 그 탕수육 이제 양념처럼, 다 이렇게 막 야채랑 넣고 해서, 오, 이거 달달하니 좋네. 어? 맞죠, 얘들아? 지슬린가 해도 별 3개. 아니야, 이런 거는 별 5개 만점에 한, 한 4개 정도는 줄 수 있겠어. 독특하잖아, 갖다가. 오, 맛있네. 착 달라붙는구만. 우리 임창녀.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또 만두 한번 먹어볼까, 얘들아? 만두, 이거 뭔가 감자피에 고기만두 같은데, 야. 감자 피바 노릇노릇 아주 씨발 제대로 익혔다 얘들아, 그치? 응? 안에 누두르다 이제 살짝 비치게끔 소리. 어? 어우 좋은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서운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따라 어째 씨발 술 한잔 하라고, 이게. 이런 안주, 이 개 같은 거, 이게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어?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런 안주 필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딱 그 안주면 이거 씨발 김치로, 김치만으로도 나는 최고의 안주다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데. 스타트 안 좋아, 어? 스타트 안 좋아. 잠깐, 배부른데, 얘들아. 좀 소화 좀 잠깐 시키자. 노래나 한 곡 부를까? 우리 너 문제 있어? 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들락날락거려? 원빈이 저 새끼는 오늘 매니저 이렇게 딱 와갖고서는 시벌람이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있네. 야, 원빈아. 너 뭐하냐? 야, 저 새끼 집에 있으면 누가 씨발 저거 좀, 119 신고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방송보다 뒤졌나, 저거. 저 아까부터 있었거든. 그지? 영호야, 너 뭐하니? 월탱 소대 만들죠. 우리 허니언니 또 한 개. 감사드리고요. 원빈이 가나요 채팅 한번 쳤어? 그래? 나 저 새끼도 이제 참 되게 아주 진짜 이해 못할 놈이야. 내 방송 중에 진짜 이해가 도저히 도무지 씨발 할래 할 수 없는 애들 몇 명이 있거든. 그 중에 한 명이 저 원빈 저 새끼지. 진짜 우리 영어 또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기네 별과 솔. 우기네 별과 솔. 닉네임 좋겠다. 닉네임 좋겠다. 원빈님은 방송 끝나면 채팅 쳐? 그래? 귓속말로 저 새끼 자꾸 술이랑 담배 좀 줄이십시오. 오래 못 살까봐 건강이 너무 걱정됩니다. 상남자 인생 개 같은 거 대포 아니냐? 어? 저 같은 거. 먹을 때 먹고, 씨발, 그냥 그러다 하자. 그런 거지 뭐. 오늘만큼 별풍 안 터지는 건 오랜만이다. 요즘 이제 2월 13일, 이제 명절 이제 다가오고 해서,
애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어 얘들아 어 말랐나 봐 그제 아무튼 뭐 이제 오늘 내일 일요일 일요일까지는 이제 아우 좀 이제 월요일 월요일까지 이제 딱 이제 특별한 이제 이런 이제 스케줄도 없고 딱 집방송 이제 아우 쭉 이제 한다고 하니까 아 마음이 이제 또 마음이 또 아주 편안하고 좋구만. 우리 또 두 분이 18개로 또 팬가입. 아, 또, 감사합니다. 봄이나 예나 썰? 그게 어딨어. 걔네랑 뭐 그때 방송 끝나고 밑에 나는, 우리 박 실장 대기하고 있어갖고 딱 그 차 타고 바로 오고 봄이도 뭐 그 집 가까워서 집에 잘 도착했다고 뭐 카톡하고 딱 이제 그랬지. 따다다다다 3위 형님 이제 한명 고르시죠? 고르기는 조심하 고르냐 마씨발 그냥 이대로 그냥 방송이나 하면서 이러고 많은 인생이지 그래? 형님 요새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설날에 3배 오지게에서 열을 달겠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딱 설날 때 한복 입고 우리 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자 하라고 얘들아 딱 3배 한번 해야지. 응? 우리 시청자가 있게 씨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힘들다. 또 5개.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아, 3배품 받으시죠? 까루 생일에 달달한 여성분들 오신다는데 안 가십니까? 야, 내가 지금 여자가 없어서 안 만나냐? 누구는 여자 없어? 여자 때문에 환장해갖고, 씨발, 뭐, 여자 많은데 있으면은, 내가 막 그런 거 어떻게 막 발정난 개새끼 마냥, 그런 자리 막 찾아다니고 내가, 내가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저 그렇게 싸구려 신사 아닙니다. 여자친구는 없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방송 통해서, 만날 여자들이야, 뭐, 다 있지. 형님이 세배를 받으셔야죠. 그건 아니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그래도 방송 열심히 하면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안 그래? 아이구야 우리 소울지코 와마 제가 예전에 뭔가 좀 클래스가 있던 애였는데 와 오늘 이거 이제 좀 아니구나 해서 이제 좀 씨발 단념하고 이거 쓱 이제 씨발 방종 버튼이 이제 눈에 아른아른 거렸는데 우리 또 소지코가 또 이렇게 또 안주거리 하나 크게 만들어 주시네요. 정말 이런 안주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좀 약간 이제 이러니까 간장 한번 찍어 먹으면 돼. 나는 안주로 김치도 씨발 나에게 사치야. 아, 소울지코 오랜만이다. 소울지코 한잔 하자. 남자는 여러분들, 술은 어떻게 먹는다? 세려 붙는 거야, 이 젖갈틈도 그냥. 털어버려야지, 그냥, 입으로. 뭘 어디 남자는 여러분들, 진짜로, 뭘 마시든, 술 먹을 땐 특히나, 잔을 갖다 입술에 절대 부딪히시면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달달하구만. 형님 요즘 롤 방송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해갖고 좀 살짝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방송 시간을 조금씩 더 땡겨야 돼. 땡겨서. 왠지 또 술버릇 나오고, 전화해서 실망하고,
새로 산 노트북 던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의사를 안 그래, 얘들아. 야, 우리, 소울지코야. 요즘 왜 이렇게, 요즘 뭐 했어? 아, 야, 간만에 이렇게 또 보네. 소울지코, 아무튼, 요즘 뭐, 아무튼 별일 없었지, 그지?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한번 푹 담가 소리, 씨발. 아유, 이게 바로 두부지. 이게 바로, 이 맛이지. 미뉴 사랑 지코. 어우, 우리 미뉴 어서와. 미뉴 며칠 전에 야외 방송하고 할 때 봤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미뉴 내일 일 안 가? 아니, 오늘? 형님 방송 보고 도저히 못 참고 물 마시고 있습니다. 진수성찬 드신다는 소식 듣고 들어왔어? 미뉴 요즘 뭐, 내일 가요, 오빠. 9시? 오늘이 아니고? 토요일 날, 금요일은 요즘 쉬는구나. 그래, 민유야, 요즘 아무튼 뭐, 일 잘하고, 뭐, 이제, 우리 민유야, 뭐, 엘리트니까, 블락비지 코보다 더 멋있으세요. 시발 새끼야, 어서 그런, 어떻게, 주전말하고, 시발, 양아치랑 나를 비교하냐, 딴따라랑 여러분들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아, 좀 정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건 다 탐하도, 그 블락비, 좀 걔네랑 좀 비교하는 건 얘들아,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데, 그 어깨 좁고, 씨발, 키 전만하고, 우린 또 남자 중에 남자 아니냐, 얘들아, 한잔하자. 아, 우리 무관이 어서와. 우리 무관이. 저 새끼가 옛날에 그 마초 존나 좋아하고, 이제 그런 남자 좋아하던 그 게이 새끼 아니야, 무관이? 블락비 짓고 180 넘어? 그래? 그래서? 야, 근데, 그, 프로필 같은 거 믿으면 안 된다. 프로필 믿으면 안 돼. 언제 좀 맞춰야? 별풍 사탕이 개 지금. 아니야, 제가 옛날에 그 마초 존나 좋아했어. 그지? 무관아. 깜놀했네? 아, 무관아, 미안하다! 형이한테 맞을게. 맞아, 그 새끼는 옛날에 무림이었지. 무림이. 맞아. 무림이. 무관이가 아니고. 아니, 같으면 이제 무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형이 좀 헷갈렸어. 무관아, 정말 미안해. 아이고, 좋구요. 야, 그래도 요번 한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막, 어디 막 외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공식 방송이나 이런 거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방송하다가 그래도 또 간만에 이렇게 또 집방송하고 탁 안락하게 이렇게 푸짐한 안주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송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 진짜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진짜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돼? 아니요. 안 돼. 해. 나 딱 진짜 이 말 한마디만 할게, 얘들아. 나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얘들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안락하게 이렇게 다 한 잔 먹고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씨발 어떻게 참, 지상 천국이고. 아,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이 행복이, 어떻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물방울 터지랬기, 씨발, 확 이제 사라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괜히 불안해요. 우리 무관이 그래. 형이 아까, 오해해서 좀 미안하다. 100개 고맙고. 자, 짠짠. 오빠 행복 플러스 건강도 챙겨주세요. 그래, 민유야, 알았다. 말이라도 고맙구나. 달달하다. 오늘 술만 너무 좋아. 안주 좋고.
술을 존나 신기하게 먹네. 남자는 이렇게 마시는 거야, 남자는. 아, 내 인생 짓고. 형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형님께서 20대 때 고생하시길 빚을 바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좋다는 소리고. 20대 때 일은 뭐 나름 이제 되게 열심히 잘하고 했지. 20대 때도 맨날 술퍼 마셨어. 그때는 그때 맨날 여자친구 있으면서 씨발 맨날 바람 피고 맨날 룸 다니고 맨날 그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바에서 그냥 바 애들 막 애들 바뀔 때마다 꼬셔가고 애들 또 위로 올라와서 또 우리 집에 가서 놀러가고 인생 20대 때 씨발 20대 때부터 너무 많이 놀았어. 진짜. 근데 또 일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나름 고생을 만큼 고생하고 근데 다 그렇게 이제 해와 20대 때를 그렇게 살아왔던 이제 이런 이제 경험 삼아서 이게 방송으로 이게 탁 이렇게 또 썰도 풀고 뭐 노가리도 까고 하니까 이게 방송에서 되는 거야. 경험이 있으니까 그만큼 안 그렇습니까? 공식 방송보다 오늘 같은 날이 더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형님. 항상 응원합니다. 건빵인데 너무 말을 이쁘게 한다. 응? 건빵인데 선한국품 맨날 좀 그래 너 같은 충신들은 마음이 너무 이뻐서 중계방 가서 방송 보지 말고 항상 건빵에서 보자. 어? 나중에 좀 돈 좀 벌고 하면 팬가입도 소소하게 좀 하고 참 신기하죠. 말을 갖다 아주 달달하게 아주 잘하는구만. 근데 공식 방송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해. 왜냐면 그게 다 경험이니까. 지금 이 인터넷 방송 판도 얼마나 커지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딱 이런 이제 변화되는 이제 시기에 거의 중심에 있는데 요럴 때 이제 내가 이제 또 다른 역량도 이제 많이 키워야 되거든. 근데 그래도 얘들아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이제 돈 조금 주면 난 절대 안 나가 안 가. 딱 물어보고 아 예. 그래 출연료는 얼마죠? 예 알겠습니다. 개새끼야 시발라마 전화번호 차단할 테니까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바로 끌어버리지. 요즘은 그래도 그런데 나가면 짭짤해. 짭짤해. 방송 하루 전 빠지게 해서 별풍선 맞는 것보다도 더 짭짤해. 아니 그럼 나 이거 아! 괜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솔직한 말씀 그런 겁니다. 예. 아 그래? 솔직히 형님 공식 방송 가실 때 괜히 형님을 뺏기는 기분입니다. 저 진짜 근데 저거 진짜 싫어하겠지? 아 저게 뭔가 마음이 느껴졌어. 그지? 저건 뭔가 이제 자빠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와 정말 충신입니다. 저를 또 어떻게 또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고 계신다니. 에? 이러니 내가 여러분들 가족이랑 여자랑 모든 거랑 이제 다 바꿀 수 있어도 여러분들 저는 방송만큼은 절대 못 바꿔요. 아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아,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네 얘들아. 행복한 하루야. 자 또 이제 술 한잔 오늘도 야무지게 말아야지. 매니저들 없냐? 저 새끼는 뭐 무슨 어부라는 거야? 제라스 궁이 이제 이럴 때 한번 좀 필요한 시점이다. 매니저들 없나 보네? 새끼들 같이 뭐 술 빨러 간 거야? 아니면 이게 매니저 자리만 차지하고 딱 그러고 있는 거야? 저도 군대 8번 떨어졌습니다. 군대를 그렇게까지 해서 떨어져? 정말? 그러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씨발 영장 나올 거 아니야.
좀 기다려봐. 다음 이제 대선 때 이제 하고 하면은 이제 군 복무 기간 더 줄어들지. 그럴 수도 있잖아.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지금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이냐? 경쟁률 기본 20대 1이야? 지금 21개월? 1년 9개월? 어우, 1년 9개월이면, 씨바, 괜찮지. 나 때까지만 해도 26개월이었는데, 응? 어, 2년 2개월씩이었는데, 허, 씨발. 21개월이면은 뭐, 어우, 한 5개월 줄어들었구만. 요즘은 근데 인원이 더 이제 단축, 어, 이렇게 단축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제 군대도 이제 점점점 이제 첨단화되고,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걸 이제 뭐 로봇이나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많이 대체가 되다 보니까 괜찮지? 응? 그래? 육사단 청성부대 나왔어? 아우, 담배 한 대만 피자, 어? 어. 또 잠잠하다. 잠잠해. 발전이 없어? 아, 소맥이 그냥 먹기가 편해. 어, 나.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양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좀 양맥으로 존나 달렸거든. 어, 무관이 벌써 들어간다고? 어, 내일 이제 조금 뭔가 바쁜 일 있는가 보네. 어, 그래, 무관아 고맙다. 조심해서 잘 들어가. 오른쪽 밑에 가려서 음식이, 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싸먹고 보세요. 저 배너 하나에 여러분들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어? 어, 싸먹고 보세요. 얘들아, 좀 이해들 해줘라. 지금, 뭐, 배너가 이제 그런데, 내일부터 여러분들 아마, 방송국이나 이제 뭐나 이제 해서, 배너가 한 두 개는 더 붙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좀 땡길 땐 땡겨야죠. 예. 근데 이제 딱 여기까지만 받고, 이제 그만하라고. 여기까지만 받고 딱 그만해야지. 지금 이제 딱 방송국으로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얘들아 광고가 어 워로브테크 요 배너 그리고 헝그리웹 어, 헝그리웹 PC 패밀리 3개 제닉스 4개 밑에는 다 돈 안 되는 거. 그리고, 어, 웹하드 4개. 그리고 웹툰 5개. 어, 탁. 5개 정도는, 어, 괜찮잖아? 그치? 5개 정도는. 5개 정도라. 딱 5개까지만 가자, 얘들아.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밑에는 돈 안 되는 거, 어, 밑에는 얘들아, 어, 그냥 의리. 별아, 별아, 요즘 잘 지내지? 어제도 카톡하고 그랬는데. 어. 딱 5개까지만, 막 그 이상은 이제, 어, 나도 안 하려고. 그래야지 얘들아 좀 나도 많이 봐 달고 해야 현질도 이제 마음껏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하니까 스폰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 근데 뭐 그거 받아서 뭐 어떻게 뭐 씨발 뭐 마블 현질하는데 다 쓰니까.
그지? 지네시스가 빠르면 내일, 늦으면 만약에 토요일. 근데 만약에 재수 없으면은, 진짜 재수 없으면 이럴 수도 있지. 이게 내일 이제, 아니 오늘 이제 이미 출고증이 돼서 내일 만약에 오후에 올라와서 울산까지 여기가 되게 멀잖아. 좀 늦게 도착해갖고 뭐 그때 와서 뭐 번호판도 못 달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토요일 날이 이제 또 뭐 무슨 관공서나 이런 데가 다 안 되니까 진짜 재수 없으면 이제 씨바 월요일 재수 없으면 진짜 월요일 조금 그래. 시승기? 알았어. 딱 오면은 얘들아 씨발 아 이제 좀 시승 한번 하지. 근데 시승도 낮에 해야지. 그지? 파주 당연히 가야지. 파주도 가고 일산도 가고. 뭐 제네시스 그냥 330에 거의 그냥 풀옵션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임판으로 일주일 타시고 그건 좀 이제 그렇고. 그래 알았어.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서울에다가 나도 이제 강남에 이제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고 얘들아 시흥남에 뭐 로이조도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얻는다는데 개인 좀 자극된다 얘들아. 방송을 여러분들 이원 방송으로 좀 가야 되지.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도 강남 진출해야지. 양이 참 많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어색 부린다. 그냥 웃자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지. 그게 언제가. 광진구, 얘들아 강북 생활을 이제 좀 청산해야지. 이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서울 가고 하면은 얘들아 강남에 서 있어야지. 강남 말고 원주를 왜 진출하냐 임마. 맨날 서울 왔다 갔다 거리기 존나 힘드니까 그렇지. 여자분들이랑만 다녀서 그런지 귀가 빨린 부분 기분이 들어? 그 말도 뭔가 좀 들어보니까 씨발 일리가 있긴 있네. 정말. 그지? 방송 4년 하셨습니까? 전 공무원 3년 차인데 아반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방송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내가 얼마 지금 내가 지금 방송한 게 한 4년 4년 이제 한 2, 3개월 돼 가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그지? 봄이랑 얘나 진짜 좀 보고 싶긴 하다. 레이디스 디프리 못 갔어. 좀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네시스 330 풀옵션이면은 5,500? 5,500 더가 거의 한 6,000 정도? 그 정도 가까이 돼. 걷다가 차값만 괜히 그렇고 뭐 이런저런 세금 뭐 다 그거 뭐 또 이제 보험료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면 거의 뭐 10만 7,000 좀 안 되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또 말했잖아. 더 못타서 외제차를. 외제차 어떤 거? 그 돈으로 외제차 어떤 걸 사? 뭐해? 뭐 시바 A7 뭐 무슨 뭐 BMW 6 시리즈 아니면 뭐 벤츠 뭐 CLS 그런 거는 못 타. 차가 너무 존만해서.
그런 차는 진짜 못타 존만해서. 나는 이제 뒷좌석에서 약간 오너용으로 이제 딱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 이제 그런 차 사도 되지. 그런 차 사도 되는데, 오너용으로 만약에 그, 어떻게 빅3 차 살려면은 벤츠 S클래스 어느 정도 시 옵션 들어가고 하려면 1억 몇천이야. 1억 몇천이고, BMW, 7 시리즈나, 아우디, A8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이거저거 봤을 때. 근데 그런 차 타고 다니기에는 좀 지금 내 나이에 너무 오바고, 좀 욕먹고, 딱 그냥 뒤에서 안락하게 편하게 딱 타고 다니기에는 진짜 딱, 제네시스가 내가 봤을 때 제일 깔끔해. 걷다가 뭐 그냥 외부 막 다닐 때도 그냥 뭐 팍 나이 있고 한데 그래도 뭐 그런 거 존만한 차 말고 일단 제네시스 정도면 그냥 남들 봤을 때도 그냥 좀 보기 좋잖아, 그지? 자, 얘들아 한잔 하자. 아, 술 맛 좋다. 요즘 들어서 인물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있어. 하도 이제 외부 방송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경도 많이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미지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내가 봤을 때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저희 아버지 BMW 7 시리즈 타고 다니시는데, 이제 너네 아버지 나이 땐 그게 되지. 아버지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지위와 체면이 있고, 나도 그때 30대 때는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이제 한 40대 되면 나도 이제 좀, 그런 차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30대 때 좀 너무 그렇게 큰 차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돼. 30대 이게 하긴 씨발 이제 36이니 뭐 이제 한 4년 36, 37, 38, 39 한 4년 남았냐, 그제? 아, 우리 지프나 좀 RV차 그런 거는 좀 약간 그래. 야, 우리 무병장 수몽이 나 또 씨발 또 별풍도 점검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또, 무병장 수몽이가 또, 이거 길고 긴, 이제 또 이런 또 침묵을 또 깨네. 우리 또 수몽이. 아우, 100개 고마워. 한 잔, 이제 또, 씨발, 또 슬그머니 또 한 잔 말아야지. 한 잔 말아줘야죠. 맥주 한 병이 벌써 없어졌네. 수몽이가 아니라, 수몽이라고? 그래? 매화수? 이게 웬 매화수? 매화수는 그건 진짜 그 가시네들 먹는 술이지. 상남자가, 씨발, 남자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매화수 처먹고 그런 새끼들은 진짜, 병으로 맞아야 돼. 매화수. 근데 가끔 이제 진짜 좀 술 좀 안 받을 때, 50세주, 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여자애들이랑 먹을 때 50세주 같은 거는 또 달달하니 괜찮지. 아, 또 갑자기 우리 또 벼라 생각난다. 벼라랑 그래도 노량진 가갖고 탁 그래도 그 씨바 복분자 딱 입가심으로 먹고 아 달달했는데 그제? 어우 그때 술 진짜 많이 썼어. 뭐 또 재밌기도 했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되게 좋아. 막 술도 막 먹었을 때 막 되게 같이 이제 막 즐겁고 재밌고 좀 그런 사람이 있지.
아니 근데 그때 그래도 얼마 전에 엊그저께 봄이랑 이제 이렇게 예나 이렇게 와서 셋이 먹을 때도 그때도 좋았지. 옛날에 이제 입가심으로 먹고 그죠? 별아 뭐 잘 지냈겠지. 야 근데 별아 이거 되게 맞아. 되게 진짜 이뻐졌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보니까 난 사진 한번 보여줄게. 별아 많이 바뀌었던데. 딱 봐봐. 사진 잠깐 보여줄게. 뭐야? 어디 갔어, 씨발. 딱 보면은, 요렇게 해서, 걔가 원래 되게 단발이었잖아. 단발이었는데, 머리를 좀 붙였대. 머리 좀 더 붙이니까 뭔가 좀 더 여성스럽고, 괜찮지? 머리 더 붙이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우리 최별아, 여러분들은 레이싱 모델 최별아인데, 아무튼 일단 좀 팬카페, 여기 또 이제 다 나오지? 아, 씨발놈들 안 되겠다. 자라서 궁 한번 날릴게. 내 방송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바로 불리기다. 매너 채팅들 하자, 이 씨발놈들아. 매너 채팅들. 물타기. 물타기 하면 안 되지. 만두? 만두 되게 맛있어. 만두. 이 새끼들 어떻게, 오늘따라 이제 방 관리하는 매니저도 단 한 새끼도 없고. 씨발놈들. 이것도 이제 캠 해야지. 그게 하고. 자, 아까 우리 누구였냐? 우리 무병장수. 뭉이. 우리 뭉이 한잔 하자. 짠. 아. 또 만두 하나 먹어줘야지. 간장 푹 찍어서. 유장광이 씨발남도 이제 매니저 잘라야 돼, 개새끼 그거, 그지? 야, 저거 만두 진짜 잘 굽네, 잘 익혔네. 야, 만두 피가 쫄깃쫄깃하네. 기가 막히다. 만두는 이어야지. 유장광이 오래 버텼어? 그러게, 오늘 좀 톤이기도 안 보이고, 좀 안 보이는 애들이 많다, 오늘? 새끼들. 감성팔이 아까 있다 갖고, 스키르 이 새끼 좀 일찍 잔다고 가고, 문제 있어, 이 새끼도 오늘 존나 같이 따라서 게임하고 하다가, 이제 좀 사라진 것 같고, 우리 군인이, 걔야 뭐 군인이니까 이제 뭐, 가고, 민보인유도 잠깐 들렸다 가고, 솔지도 아까 날씨가는 좀 이따 가고. 평님 방송만 앙리시로부터 보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아이, 그러게. 아, 근데 오늘따라 저 맨날 보이던 친구들이 안 보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발렌타인데이. 야, 맞다, 이제. 오늘 13일,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이때까지 초콜릿 하나 안 받아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씨발. 초콜릿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뭐 줄만한 사람이 없네.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 씨발. 존나 센치해진다. 존나 센치해지네. 하, 단발된 피자. 이게 또 괜히 이런 것도 신경 안 쓴다고는 이제 하지만, 와, 진짜. 또
그냥 또 하나도 안 받고 막 그러면은 또 괜히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해. 그제? 이러다가 씨바 애들아, 저 미랭이가, 아 오빠 정말 너무 불쌍하다. 오빠 내가라도 죽게 하면서. 비궁이가 어떻게 좀 전만한 어떻게 씨바 뭐 허씨 이제 그런 거라도 하나 사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너 허씨 가난 좀 그래? 아 씨바 또 갑자기 또 그거 생각하니까 씨바 아 기분 더럽네. 당뇨이면서 내가 초콜릿은 안 먹지만 그래도 얘들아 다 이제 그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있잖아. 그제? 응? 우리 태훈이 어서 와라. 샤넘이가 형님은 별을 드셔야죠. 근데 여기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 애들 중에서 뭐 초콜릿 씨발 뭐 거의 뭐 나랑 비슷하지 않아? 이 개새끼들. 뭐 니들은 뭐 누가 초콜릿 줘? 나랑 뭐 씨발 동병상련이요 얘들아. 그잖아. 인정하시죠? 전 아닙니다. M창인생 다 똑같지? 얘들아 우리끼리 그냥 씨발 그냥 초콜릿 사 먹자. 초콜릿 사 먹어야지. 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술집에서 참 술집 그것도 참 씨발 그 애들 뭐 바나 어디 가면은 뭐 애들이 뭐 그냥 어떻게 뭐 좀 초콜릿 어떻게 ABC 초콜릿 한 봉지 사갖고 어디 좀 좋은 술집 가면은 뭐 이제 그 좀 그 뭐냐 이탈리나 이제 뭐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주는 거. 그거 주고 그러겠지, 그제? 맞아, 페레르로세. 맞아. 페레르로세, 맞아, 그제? 모르겠다, 나는 씨바, 그래. 초콜릿 대신 그래도 차 받으니까, 차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위안을 삼아야지. 나도 옛날에 참 생각해보면은 이맘때 이제 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 막 초콜릿 받고 또 이제 그 내가 이제 또 초콜릿 받고 했으면은 또 이제 화이트데이 때 탁 또 이제 그래 또 여자친구 막 이제 그 이제 또 막 사탕이랑 이제 이런 거 막 주려고 그런 거 탁 해갖고 이쁘게 포장해서 되게 막 그때 막 선물 줄 때 그 사람이 좀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에 이제 좀 설레이고 아 받으면 되게 좋아하겠지 하면서 또 딱 그 줄 때 이제 그런 기분 그지? 달달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진짜 예를 들자면은 그게 존나 더러운 거지.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지금 주변에 이제 아는 여자애들, 만약에 뭐 민영이가 됐든 뭐 별아가 됐건 봄이가 됐건, 걔네는 이제 만약에 나한테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아예 하나도 안 줘. 그런데 나는 이제 또 화이트데이라고 또 씨발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존나 챙겨줘. 그럼 완전 존나 병신 인증하는 거지 얘들아, 그제? 병신 인증하는 거지. 그건 맞아, 진짜. 호구의 사랑. 맞아. 호구 인증하는 거지, 얘들아. 그치? 밑에까지, 얘들아. 그렇게는 안 살아왔다. 저 같은 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아직까지 난 그렇게는 안 살아왔어. 그렇게는 안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씨발.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만약에 걔네도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조그만한 초콜릿이라도 줬어 그러면 나는 이제 10배 100배로 줄 것 같아 고마워서
더 호갔습니다, 그게. 한잔하자. 갑자기 또 시발. 아, 왜 또 하필 또 내일이 또 시발 발렌타인데이요. 우울하구만. 우울해. 올해 들어와서 시발 우리 아주 가끔은 마침 술이 한잔 먹고 싶었는데 우리 또 아주 가끔이 또 시발 또 토스 한 번을 얌딱지게 어떻게 또 한번 올려주는구만. 아주 가끔은 고맙다. 아, 고마워. 한잔 합시다. 그래. 이게 지금 방송 보는 애들 중에 진짜 이제 내 방송 이제 주로 많이 보던 여성 시청자가 있다. 그럼 용기네. 오빠는 되게 진짜 외로운 사람이야. 누구든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잘해줄 거야. 정말 잘해줄 거야. 그래도 오빠 그래도 능력은 있잖아. 능력은 있잖아. 야, 우리 또 아주 가끔은 또 한잔하자. 짠. 졸업식인데 퀵비 좀 주시오. 졸업식이랑 씨발 또 퀵비랑 또 무슨 상관이야?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소수 남아있는 이제 애들은 좀 충신들이 많다. 그제? 이게 보니까 자, 내가 봐도 모바일에는 이제 항상 본방이 풀방이 차있어. 근데 본방은 이제 안 차있어.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봐도 이제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모바일에는 이제 19세 걸면은 즐겨찾기에도 안 뜨더만. 그치? 안 뜨고. 근데 나도, 나 같은 경우도 방송 볼 때 뭐 그냥 PC로 볼 때는 뭐 즐겨찾기 뭐 19금 하는 방송까지 체크를 안 하지. 아, 떠? 아, 그래? 예,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림함 안 뜨고 우리 노래하면 아 근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보면은 모바일은 계속 본방은 풀방인데 PC는 이제 좀 없어서 근데 PC가 안 뜨지 그치 PC 안 뜨잖아 내 말이 맞잖아 모바일은 이제 뜨잖아 전체 보기에서는 안 뜨고 맞아 즐겨찾기에서 근데 거의 아프리카 보는 애들 보면은 모바일로 보면은 뭐 전체 방송 보기 맨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딱 모바일 즐겨찾기 돼 있는 방송 중에 뭐 어떤 게 돼 있지 이제 하고 보다가 딱 이제 그러고 들어가고 많이 그러잖아 아니, 모바일이 뜨고 이제 PC가 안 뜨지 PC가 그러다 보니까 PC는 이제 뭐 내 팬이라도 PC로 보면은 이제 뭐 그냥 뭐 방송하는지도 모르지 그지? 노트북 있으면 PC는 검색해야 되지 그지? 즐겨찾기에는 안 되지 아 형님 저는 아프리카 키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지코부터 칩니다 하.
그런 게 여러분들 진짜 뭐 크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리얼 충신이지. 리얼 충신이지. 고맙다. 아프리카 BJ 중에 씨발 크 많고 많은 BJ 중에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날아서 검색창에 먼저 지코를 친다. 그거는 이제 참 진짜 충신이죠. 저는 질차세. 아 갑자기 또 질차 타니까 얘들아 우리 또 보미가 생각이 난다. 아 보미야 잠깐 헤드폰 좀 잠깐 줄래? 하면서 아프리카 즐겨찾기 딱 돼 있는 방으로 딱 보니까 즐겨찾기에 단 한 명. 씨발 여러분들 커맨더 지코. 야 근데 진짜 솔직히 씨발 내 방송 지금 지금 몇 명이야? 한 2200명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씨발 솔직히 즐겨찾기 딱 커맨더 지코 딱 한 명 돼 있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없을 거야. 진짜 몇 명 없을 거야. 한 1-20명밖에 없을 거야. 그제? 아우 나 저 그거 그때 그거 보고 난 진짜 참 감동이었어. 정말 감동이었어. 저 두 명요 오빠. 그래 넌 두 명이잖아. 진짜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야 진짜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다. 아프리카 딱 키고 우리 시바 지코 형 방송하나? 딱 하면서 즐겨찾게 딱 돼봤는데 지코 형 방송 안 하네? 에이 씨발 다른 거나 해야겠다. 그런 애들은 없잖아 솔직히 얘들아. 그치? 뭐 그냥 나 방송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냥 씨발 지코 방송 안 하면 다른 방송 봐야지 이제 아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많아도 그치?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냐? 그래 좀 있기도 이제 할 수도 있어 그제 지코 방송 안 하면 안 보는 게 정상 아니냐 씨발 새끼 개구라치고 있어 근데 아니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돼 나가서 딱 아프리카를 딱 켰어 우리 지코 형 방송 안 하네 에이 씨발 아쉬운 대로 이제 좀 이따 하겠지 아 우리 지코 형 유튜브 나가서 좀 동영상 못 본 거라도 좀 봐야지 그런 애들은 진짜 극소수일 거다 얘들아 여기서 이제 진짜 0.1%? 아 내가 너무 앞서 나갔다 야 이 광야 이 씨발 놈아 정신 차리자 이 새끼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니 임마 너무 앞서 나간다 광우야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냄새 아니다. 진짜 아까 그랬다고요? 정말? 아니 근데 그런 사람 좀 있을 것 같기도 해. 정말 있을 것 같기도 해. 어쩜 그렇게 저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 그래 얘들아 우리 여러분들도 지코TV 광우베이스도 많이들 구독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꼬르냥냥 또 한 개 감사드리고요 그래 얘들아 고맙다 진짜 씨발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고 하니까 정말 너무 고마운 것 같아 광우베이스도 보고 나서 헝그리앱 게시판 글 쓰러 갑니다 그건 진짜 리얼 충신인데 얘들아 진짜로 요번에 그 월드 오브 탱크 있잖아 요번에 나도 오늘 처음 해봤는데 뭔가 좀 내 스타일이랑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월드 오브 탱크만큼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이제 큰 그림 한번 그려서 한번 나가려고 하니까 얘들아 월드 오브 탱크 좀 내일 이제 낮에 방송할 건데 좀 같이 하고 이제 이럴 친구들이 있으면 미리 깔아놔라 알았지? 우리 또 여기 우측하다는 데 보면은 딱 이제 그 추천 그 코드 있잖아 그 코드 딱 누르고 근데 솔직히 재밌잖아 나 정말 재밌는데 우리 지구 사령과 또 다섯 개 서든은 나랑 안 맞고 그런 거는
저렇게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장기 스폰이고 뭐 뭐라도 나랑 이 게임이 안 맞으면 그걸 오래 못해. 근데 딱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참 다행이고,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또 우리 또 시청자랑 해서 또 잘 맞고 해야 이게 또 우리 또 시청자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주고 해야 이게 또 또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나 PC방에서 회원가입지 코드 입력하면 PC방 1시간 음료수 줬었는데. 시청자 어그로가 아니라 너무 재밌어 나도. 월탱 솔직히 움직임이 너무 답답함. 근데 그거는 완전 실제 탱크니까 실제 탱크도 그래. 걷다가 막 되게 막 빠른 탱크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좀 이제 움직임도 가볍고 이제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탱크를 갖다가 좀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방송은 지겨운데 형님 방송은 항상 새롭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래, 얘들아, 내일 월드 오브 탱크 이제 또 재밌게, 낮 시간대 또 탱크 또 부롱부롱 하면서, 얘들아, 좀 이제 같이 한번 많이 해보자. 알았지? 그치, 잭맨이가 말 참 잘했네. 워로탱이랑 형님 이미지랑 너무 잘 맞습니다. 정말이야. 조금 더 나가서 그것도 막 길드전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도 오늘은 이제 좀 발 뻗고 아주 쭉 이제 좀 푹 잘 수 있겠다. 롤 원딜었을 때 칼리스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 1티어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근데 1티어까지는 아니지. 그 딱 할 때 내 이제 그 코드 그 회원가입 그 코드 누르면은 일단 5티어 탱크도 바로 주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되게 좋아. 저거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줘? 왜 안 줘? 다 주지. 그래, 그 말도 맞네. 빠른 경전차보다 자주포로 제라스 궁 꽂는 게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와, 그것도 달달할 것 같네. 맞아. 그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탱크를 한번 해야지. 워로탱은 마블처럼 현질류도 절대 그거 아니야. 워로탱은 진짜 실력이야. 1티어짜리 이제 내가 이제 뭐 전차를 사고 뭐 탱크를 사고 이제 뭐 하고 하더라도 워로탱은 이제 이건 진짜 실력이야. 좀 경험이라. 사양 너무 못해서 못해. 야, 좀 이제 어머니한테 그 좀 해서 임마 PC 패밀리에서 씨발 지코 PC 임마 딱 하나 사서 하면은 충분해. 형님은 사실 거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틀리죠. 저는 이제 방송을 이제 하면서 몇천 명들이 이렇게 봐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제 당연히 좀 보여주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현질해야 돼. 근데 보니까 월탱 탱크들 다 너무 구식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롤식으로 롤식으로 이제 좀 적당히만 현질해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지 워러브 탱크는. 오빠 실제 탱크 타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타? 내가 뭐 기갑이다 뭐 이제 뭐 맹호 부대 이런 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탱크를 아무나 타나. 야, 그러니까 저 이 중에서 진짜 이제 요 워러브 탱크 이제 진짜 이제 좀 잘하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쪽지로 좀 나한테 뭐 워러브 탱크 닉네임이랑 그 스카이프 그 좀 아이디라도 해서 좀 불러줘. 나도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배우려면은 누가 하나 이제 이렇게 좀 가이드 해주면서 스카이프 하면서 딱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럼 뭐 자기가 지금 이제 점수가 몇 점대고 워러브 탱크를 몇 년간 해왔고 좀 이제 이런 거에서 쪽지로 보내주고 하면은 내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방송 전에 딱 친추하고 이제 해서 좀 잘 좀 이끌어줘라. 알았지? 점수가 스카이프가 진짜 필수야? 알았죠 여러분들? 좀 만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3일이면 아니 근데 나도 막 월탱 막 되게 사람들이 어렵다 어렵다 그랬는데 되게 막 오늘 해보니까 막 쉽게 그래도 딱 접근하면서 그 딱 재미를 이제 딱 느낄 수 있겠더만. 그지? 자 그래 얘들아 한잔하자. 오늘 뭐 씨발 아무래도 야 풍선 막혔냐 얘들아? 아무래도 막힌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제 아직 좀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좀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좀 우측 하단에 좀 추천 절차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딱 추천이 4,400개네요. 딱 5,000개만 되면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또 코발트 하나. 또 한 개씩. 한 개는 싸지는가 보네. 왜 이렇게 속물입니까? 별풍이나 축내고. 그래도 이렇게 술 먹을 때는 그래도 턱 나와주고 해야 막 술맛도 좋고 막 세려 붙고 이제 좀 좀 그런 게 있지. 안 그래? 또 상원고 사랑해. 그래 두 개 고맙다. 그래도 한잔 하자. 이제네. 자 짠. 저 새끼들은 이제 이거 다 켜놓고 다들 자나 보네. 우리 문제 있어 이 새끼 오늘 아주 끝까지 어떻게 함께 할 것처럼 그러더만. 지코 총신 또 한 개 감사드리고요. 문제 있어가 오늘 진짜 개고생했지. 진짜 충신이야. 그다음 또 돈 좀 많이 따고 했으니까. 새벽밤 매니저? 원래 계속 많았어. 이제 오늘따라 이제 우리 한 손에 시들고 있냐? 또 한 개로 또 팬가일 또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빨리 퍼 마시자. 내일 또 낮 방송 해갖고 워러브 탱크도 빨리 하고 그거 끝나고 이제 다 롤 하다가 자 이제 마블 넘어가서 마블로 딱 마무리하고 자 하려면 오늘 좀 오늘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얘들아. 그제? 세려보자. 와 이제 오늘 아무튼 안주는 참 기가 막혔다.
안주 참 좋았어. 탈방해보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아, 존나 이제 좀 나가 대가리 나빠서 안 되겠어. 새벽 4시에? 아, 이렇게 지금 이제 새벽 5시 돼가는데 이 정도 해서 빨리 자면은 괜찮아. 한두 시쯤 일어나면은 딱 꿀이지. 워로탱의 전 땅크 다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제? 우리나라 게임이면 이제 나왔을 만도 한데, 이게 러시아 게임이다 보니까, 매일 술 마시는데, 대단하네요. 쪽지 줬어? 그래, 내일 한번 같이 재밌게 해보자. 우리 아이론스, 또 이렇게 또 서포터 가입 또 감사드리고요. 그냥 내일 방송을 이제 제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야지. 뭐 Z1 게임, 그게 뭐 하는 게임인데? 근데 나는 그 게임까지는 나는 별로 관심 없고, 이제 월드 오브 탱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아주 재밌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좀비 생존 게임 그런 거 관심 없고. 아이로니아 아니라 아이오니아? 아니 나 좀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술 먹고 이제 눈이 침침해서 좀 잘 안 보였네. 야식? 야식 이거는 이제 우리 박실장표, 미랭이표, 미구미표. 지금 딴 거 안 해도 절대 안 하지. 월탱 유저이면 월드 오브 땅크라고 부르는 게 적합해? 미궁이 배치고사 언제 완료하는 거냐? 요즘 롤 존나게 연습하고 있어. 아이고, 이게 누구냐? 우리 또 류사장이가 또 왔네. 류사장이 오늘 좀 일찍 자고 너 지금 일어나는 거야? 류사장이 지금 매니저들이 이제 씨발 다 잠수라, 그렇지 않아도 좀 되게 그랬구만. 류사장이 너 지금 일어났지, 그치? 아니면은 지금 술 먹고 이 새끼 좀 지금 집에 들어왔나? 23살. 아이구랴, 우리 류사장아, 임마. 그냥 너 이제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다 이렇게 오니까 그냥 형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형은 너의 네 그냥 존재감만 있으면 돼. 아, 또 근데 또 이렇게 또 333 이제 뽀뽀 쪽까지. 류사장아 한잔하자. 우리 류사장이 진짜 중심이지. 아까 여성 BJ 방송에서 별풍선 쏘고 계시던데, 류사장도 남자 아니냐? 아, 그림만 당연히 뭐, 씨발, 여자, 이제 좀, 분냄새도 땡기고, 이제, 다 그럴 수도 있지, 임마. 뭐, 그 정도야, 뭐, 형이 뭐, 그 정도도 이해 못 해. 류사장 한잔하자. 고맙다. 또 류사장이 오니까 말도 없이 리액션만 하길래 신선해서 싸봤습니다. 그런 방송도 있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BJ가? 텐쿵? 텐쿵?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뭐해? 마이크가 아예 없어? 그럼 가만히 뭐하고 있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채팅만 봐? 5시간 동안 멍 때려? 우리 손짓 쌓고, 또 10개로 또 서포터가 해. 감사합니다. 1년 컨셉이야? 컨셉 잘 잡았네. 와, 그래? 마이크 없어도 하루에 별풍선 몇만 개씩이야? 또 솔개 또 어서 와라. 솔개 저 새끼 또 지금 일어났나? 또 씨발람들 이제 다른 방송 존나게 보다가 걔 새끼들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다 방송하고 하니까 슬그머니 그냥 하면서 지코 이 씨발 새끼 아직도 안 자고 방송하네 하면서 괜히 이제 양심에 찔려서 한 번씩 들어오는 거여 뭐여 딱 이제 딱 씨발 딱 그 느낌인데 얘들아 그지? 어? 나는 씨발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어이구 애들이 뭐 지금 일어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멍청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다. 민간인 사찰 수준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야 류 사장 이 시간에 이래? 류 사장이 무슨 일 한다 그랬지? 한 대 빨자. 한 대 빨자. 아 주문생산. 또 류 사장이 그래도 고생 많이 하는구만. 졸업 시즌이라 친구들 좀 만나고 왔습니다. 이 씨발 새끼가 이제 19살, 20살 된 놈이 무슨 나, 여태까지 씨발 어떡하지, 뭐하고 와. 솔교 요번에 뭐 어디 뭐 대학은 가냐? 바로 군대 직행한다고? 솔개가 대학 가면 야 근데 요즘은 뭐 씨발 입학금이나 뭐 이런 것만 있어도 어느 대학인들 못 가. 대학은 가지. 솔개 원주 살지. 그래도 원주가 되게 좋아. 비전이 있는 동네야. 근데 과를 내가 봤을 땐 대학은 과를 잘 선택해야 돼. 좀 취업 잘 되는 과로. 괜히 씨발 그 어설프게 얘들아 사회복지과 이런 데 가봐라. 그런데 뭐 공무원 이제 되지 않는 이상은 존나 박봉이지. 전 대학 다니다 돈 아까워서 접었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씨발 한 3년 맥수하다가 그냥 그래도 공무원 못하면은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씨발 공무원 하라 그래도 못해. 공무원은 이제 큰 이제 이게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씨발 좀 빨리빨리 커갖고 막 이제 이런 게 좋거든. 그래서 나는 참 아프리카 방송이 난 참 좋아. 아프리카 방송이. 대신 이제 이쪽도 이제 좀 뭔가 좀 끼가 있어야겠지, 그지? 형님은 세무 공무원. 나는 공무원은 안 맞아, 진짜.
공무원 알바에 배 타고 만다. 근데 공무원은 이제 경력 쌓고 이제 쭉쭉쭉쭉쭉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더욱더 이제 메리트가 많이 쌓이지.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평범하게 봤을 때 이제 좀 그런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씨발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참 안정적인 거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바라고 성관계를 맺은 계집이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난 어제 새벽에 솔직히 얘기합니다. 누구라고는 내가 말을 못하겠어. 개새끼들은 이제 말을 블랙시켜야 되고 강퇴를 시켜도 되냐 이런 새끼들은 블랙을 시켜야지. 이렇게 이거 괜히 대물어서 이제 한마디 한 새끼들도 형님 사는 게 좆같네요. 힘드네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 사는 게 왜 힘들고 좆 같은데, 그 말을 해야지. 형님 얼굴이 붉습니다. 그래, 요즘 계속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붓네. 근데 나 살면서 20대 때,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제 위에 이제 직장 상사 정말 힘든 상사 만나서 존나 괴롭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막 의욕이 앞서갖고 막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왠지 막 내 자신이 막 되게 뭔가 좀 한심하고 한스럽고 막 자책감이 많이 들고 딱 그럴 때가 다 몇 번 있어 정말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고 이제 뭐하고 이제 그러더라도 정말로 그럴 때가 있어서 나도 잘 알지. 걷다가 사람이 아무리 뭐 직장 생활에서도 뭐 탄탄대로로 막 쭉 가다가 보다가도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에 이렇게 딱 이제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막 되게 이제 좀 회의감도 많이 들고 정말 그럴 때 있지. 그러니까 솔개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괜히 이제 이게 인터넷 방송이니까 제가 증권에서 다니다가 결국 나와서 렌트카 그래도 뭐 어느 분야든 다 자기가 이제 그 분야에서 일단 성공하면은 다 이제 그런 게 있지. 그래 이 새끼 뭔가 이제 또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네. 34살입니다. 직장도 때려치우고 사업을 생각 중인데요.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다들 말리네요. 제가 사회 경험도 없고 좆밥이라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34살에 직장도 때려치우고 뭐 사업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사업도 상당히 이게 경험이 이게 정말 많이 중요한 거거든. 아니면 주변에서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힘든 걸 많이 보고 이제 뭐 했다거나 내가 봤을 때는 한 34세 이제 네가 이제 그동안 일해 왔던 거에 이제 그 경험이 있고 그 경력이 있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력직이 이제 좀 이렇게 기술직이나 이런 거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경력을 막 인정받아서 그 어떻게 이직을 하고 하더라도 좀 다 인정받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많이 있긴 한데 이왕이면은 일단 좀 경력 살려서 이제 좀 다른 이제 또 괜찮은 회사 좀 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능력 발휘하고 34살 때가 이제 30대 때 접어들면서 30대 초반 중반 가면서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회사나 이제 직장 내에서도 어느 조직에서도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왜냐면은 이제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한 5년 10년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다 그게 이미 다 벌써 그쪽 계통에 대해서는 일에 이제 이미 다 눈이 떠갖고 다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보이고, 많이 이렇게 거의 이제 통달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단계에 이제 막 이렇게 들어서고 이제 이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회사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간 허리라인 대리, 과장, 대리 때가 이제 진짜 몸으로 이제 열심히 뛰고 이제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럴 때고, 그리고 과장, 그리고 이제 차장, 그때가 이제 진짜 이제 일 회사로 봤을 때는 가장 도움이 많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직이거든. 어? 그때가 되게 중요하지. 어느 정도 일머리나 이제 막 이제 유두리나 이제 이런 것도 사람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막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물가는 높고 월급은 박봄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게 문제죠. 모든 돈이 문제네요. 참 이제 좀 저런 거 보면은 저런 말을 하는 애들 보면은 그걸 이제 탓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느 공장으로 이제 좀 따져 공장으로 따져 똑같이 막 기술을 배우고 막 뭐하고 해. 근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뭔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뭐 욕심보다는 막 내가 어떤 거에 도전하고 막 뭐하고 이제 그러기보다는 그냥 회사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냥 뭐 이제 대리에서는 뭐 한 200 몇십 받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과장돼서는 뭐 그냥 어떻게 뭐 월급 한 돈 300 받고 뭐하고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와서 또 못 올라가는 놈들은 이제 또 어떻게 나가게 되고 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정치질 잘못하거나 좀 정치에 이제 소용돌이에 이제 빠지거나 이런 조직 사회에서도 그런 거 다 정치라는 게 다 있거든. 응? 누가 밑에서 씨발 이제 막 밟고 올라가려 그러고 어디 옆에서 견제해서 씨발 이 새끼 떨어뜨리고 내가 더 이제 크게 차지하려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제 그래서 순진하게 막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또 사회고 또 조직이지. 근데 이제 좀 머리 빠릇빠릇하게 돌아가고 이제 뭐하고 좀 잘 돌아가는 애들은 조금 더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좀 더 뛰어나게 이렇게 가서 뭐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빠르게 뭐 팀장으로도 가고 뭐 인정받고 걷다가 이제 또 그게 또 중요한 게 있어. 응? 우리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잘한 게 우리 술도 잘 먹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위에 뭐 차장님, 부장님, 뭐 소장님 있으면은 또 다 예, 수장님 한잔 드시죠? 예? 하면서 막 조금만 이렇게 사바사바사바사바 뒤에서 또 이런 것도 막 다 정치질도 존나게 잘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조금 이제 또 뒤처질 수밖에 없지. 정말로 어느 사회도 이제 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요령이 다 있고 이제 다 그래 얘들아. 공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만약에 중소기업이 됐든 요즘 이제 직장 생활들이 그런 게 되게 많잖아. 뭐든지 대기업에서 됐든 이제 공채다 이제 하면은 그건 최고지. 정말 최고지. 공채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개 채용 이제 해서 뭐 무슨 1사분기 뭐 아니면은 뭐 4사분기 해서 공개 채용할 때 이제 딱 이제 입사하자마자 이제 딱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하면서 제대로 대우받고 모든 혜택 다 누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딱 공채인데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거의 이제 사관학교 뭐 육사나 뭐 공사나 해사나 공채라고 하면 거의 사관학교 출신급이야. 그래서 일단 공채 출신이라면은 몇 기 이제 딱 되면은 지들끼리 이제 어느 정도 다 무리를 이뤄갖고 이제 다 뭐 육사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시발 나 육사 몇 기인데 뭐 다 이제 이런 걸로 돼갖고 이제 스스로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하고 이제 그런 좀 파벌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생성이 되지. 만약에 이제 3사관 학교나 뭐 만약에 아니면 ROTC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아니면은 뭐 이직해 갖고 뭐 이제 뭐 경력직 사원 뭐 모집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교할 수도 있겠고 공채가 최고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연설이 오래함?
그만큼 이제 좀 약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야 이제 직장생활 다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상에서 이제 그래도 형 같은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진짜 뭐든 이제 공채가 제일 최고지. 근데 그게 참 그 막 경쟁력도 이제 회사가 크면 크고 이제 회사가 정말 이제 좋은 회사면 회사일수록 경쟁력이 진짜 치열하지, 그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줄이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참 이제 중요하고. 저도 나이 좀만 어렸으면 장사 때려치우고 남 밑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친구 있지? 34세 이제 회사 때려치고 뭔가 사업하려고 해도 남들 다 실패한다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뭐 한다고 하잖아. 근데 아무리 다 이제 남들 힘들어하고 뭐 경기가 어렵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제 그건 이제 또 그 사람들 얘기고, 내가 이제 진짜 막 노력하면서 죽기 살기로 씨발 아싸리 뭐 알바 애들 뭐 만약에 두 명 쓸 거 아 씨발 내가 존나게 뛰어다녀야지 하면서 알바 한 명 쓰고 또 남들 장사 잘 되는 데는 어떻게 하나 뭐나 손님은 무조건 왕이다 그런 마인드로 그냥 죽기 살기로 사업하면은 또 성공해. 진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멍청하게 이제 이렇게 또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각오 있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그래도 자기도 머리 잘 돌아가고 뭐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래도 성공 못하면 자살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이제 변화가는 이제 이런 이제 추세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요식업을 했든 뭐를 했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갈 이제 방향을 이제 대해서 먼저 앞에서 선점해갖고 그런 이제 좀 감각도 있고 이제 좀 그래야지. 삼성 공채 중임. 삼성 공채. 신발 진짜로. 아무튼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내가 얘들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봤을 땐 진짜 양아치 같고 뭐하고 다 이제 그렇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이거 아프리카 방송 나도 정말 많이 노력해. 진짜 나도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막 롱런하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게 한 가지 게임에 얽매이지 않고 좀 내가 질리면은 이건 무조건 시청자도 질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나도 내 방송에 이제 좀 변화를 주고. 또 아프리카도 또 사회란 말이야. 또 밑에 이제 BJ들이나 밑에 동생들 또 있으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형으로서 또 잘 또 이끌어주고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야외 공식 방송 같은 거 하고 하면 그 PD들이나 이런 것도 다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장점이 뭐냐? PD나 뭐 아프리카 직원들 뭐 과장들 뭐 대리 뭐 아니면 일반 뭐 평사원 이런 애들이랑도 그냥 나는 항상 편하게 그냥 촥 전화 통화하면서 그냥 또 걔네는 또 아 또 지코 형님 또 하고 야 그러냐 마 씨발 그럴 때 좀 이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좀 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네를 무시는 절대 안 하지. 그래도 다 존중해줄 거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들도 이제 뭔가 좀 이제 힘들거나 이제 좀 뭔가 안 되는 일이 있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아우 형님 저 좀 요번에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데 아 좀 회사에서 돈이 배정된 게 아 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아 형님 어떻게 요금액에 어떻게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한 번 또 밑에 또 동생들 또 도와달라 그러면은 아이 씨발 그런 거면은 내 알았어 막 씨발 그 돈 알았어 내 5만 원 받고도 내 씨발 뭐 그런 거 못 해주겠냐. 약간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쪽도 다 이제 이런 정치가 다 필요해. 정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야. 여자한테 전화나 하셈. 아우 저런 씨발 새끼들은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이런 게 있고, 또 뭐 맨날 웃고 떠들면서 뭐 다른 때처럼 야 얘들아 시발 술이나 마셔라 부어라 뭐하고 그렇게 방송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진솔하게 또 이런 방송도 다 필요해. 무조건 뭐 시청자 많이 보고 뭐 또 무조건 뭐 별풍선 많이 나오고 그런 방송만이 또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또 저런 애들은 그냥 내 방송 이제 아이구야 류 사장아 아하 세븐세븐세븐 이렇게 또 고요 속에서 또 이렇게 또 아 한잔 또 우리 류 사장 위해서 얘들아 충성주 한잔 세려 마셔야겠다. 스무스하게 또 씨발 또 여러분들 소주 이제 맥주 칵테일 또 스무스하게 한잔 마셔야겠죠. 아 오늘 뭔가 술이 안 취해. 술이 안 취해. 들어올 때도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또 씨발 단잔씩 또 마셔주고 그제? 아니 또 아까 채택창 보면 나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막 되게 뭔가 좀 진지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애들 이제 막 딱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보면은 그래도 내가 무슨 뭐 말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러면 나도 도움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얘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어디 학교나 어디 이제 뭐 무슨 뭐 교회가 됐든 어떤 단체 됐든 무슨 단체든 다 이제 통용되는 얘기잖아, 그지? 이거 진짜 달달하겠다. 아 우리 류 사장이 위해서 얘들아 또 한 잔 또 진하게 먹자. 이런 방송이 있어야 진정한 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다른데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시발 뭐 아프리카 방송 인성 노답 뭐 무슨 양아치 뭐 그런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내가 뽑히는 거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진짜 이제 잘 모르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하는 얘기고 뭐 난 내 방송 충신들 있는 거 아니까 얘들아 자 얘들아 한잔하자 우리 류 사장 위해서 진하게. 오늘 좀 너무 좀 천천히 달리긴 달렸어, 그지? 이거 좀 세 보이는데. 야, 이게 술이지. 이게 술이지. 아, 설마 달달합니다. 아, 류 사장아. 또 류 사장 덕분에 오늘 씨발 딱 한 잔 어떻게 술다운 술 한 잔 마시는구만. 개거품 살짝 좀 풀렸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또 약간 이제 또 또 술 먹을 때 이런 게 또 멋스러움이거든, 그제? 충신 많은 이유가 이거거든. 그래. 알아주는 애들만 알아주면 돼. 저 남자의 병원이다. 만두? 몰라, 만두보단 김치가 먹고 싶다. 아, 근데 오늘 아무튼 참 술안주. 아, 달달하게 잘 준비했네. 역시 박 실장, 우리, 민행이도 애가 머리가 참 좋은 애야. 좋은 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 입맛에 맞게 다 이제 뭔가 안주가 조화롭게 이렇게 나오잖아. 박 실장 얘들아 진짜 일 잘해. 근데 이게 표본이야 정말. 아무리 가족 간에 일하고 뭐 가족 간에 아무리 뭐 친오빠한테 월급 받고 뭐 한다고 이제 하지만 그걸 잘 이용해서 더 잘해야 돼. 더 잘하면은 그만큼 더 월급도 빨리 올라가고, 나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씨발, 또 이렇게 더 열심히 해줘? 그러면은, 나도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인정하게 되고, 더 해주게 돼.
나는 뭐 누구를 갖다가 막 내가 많이 부려먹고 어떻게든 월급 조금 주려고 그러고 우리 스타일이 얘들아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어? 아 진짜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해? 만약에 유튜브를 따져봐 유머 와 이 새끼 나이 어린 놈이 와 그래도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와 이 새끼 존나 열심히 해주네. 응? 뭐 해주네? 하면 나는 돈 더 줘. 정말 더 줘. 하는 만큼 와 내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가 와 구독자가 이렇게 빨리 늘어? 어 하면서 더 이제 이렇게 해주지. 현 기차 생산직 들어가고 싶은데 초봉이 월 300 이상인. 어 현대차나 이제 조선이나 이제 이런 데가 뭐 어디 협력업체 뭐 이런 데 이제 아니고 진짜 이제 그 정직원이나 이제 뭐랄까 공채로나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월급 많이 주지. 우리 플레이나 이제 이런 애들도 이제 내 배너 만들어주고 뭐하고 해서 어 걔한테도 다 월급 주고 다 해. 어. 아니 당연히 뭐 쉬바 이렇게 돼서 막 다 퀄리티 있게 열심히 만들어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어? 어 내가 왜 그렇게 뭐 맨 입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냐. 형님 궁금한 게 머리 세팅 상남자가 거울 보면서 드라이 만지는 부분 그건 당연하지. 아니, 내 머리는 내 스타일은 왠지 좀 내가 이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바싹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딱 살짝 대각선으로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살짝 내렸는데 이제 부분 부분 올리기도 하고 좀 내 머리는 아니 진짜 난 내가 제일 잘 만져. 어디 뭐 미용실이나 어디 뭐 막 만져도 하 나는 막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 머리만큼은 내가 이렇게 다 하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자세히 봐봐. 어? 다 이제 매일매일 좀 틀려. 그리고 또 그 이제 좀 틀린 만큼 이제 좀 그날따라 이렇게 좀 스타일도 이제 좀 틀려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어. 솔직히. 앞머리가 안 자라는 건가요? 이제 그건 아니고 나는 이제 좀 약간 반곱슬이라 머리가 좀 더 길지, 막 좀 앞머리도 막 이렇게 꼬부라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알지? 아, 그러면 막 되게, 좀 되게 이상해 보이고, 이제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좀, 나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제 이렇게 길게 못 길러. 어느 정도 길렀다가 그냥 좀 잘라버리고, 항상, 그런 거에 연속이라. 근데 얘들아, 나는 뭐 탈모, 나한테 이제 자꾸 그러는데, 내 머리 좀 원래 좀 이마가 좀 넓었어. 그래도 미용실에서 세팅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아니, 나는 아니야. 나 그냥 내 머리 내가 만지는 게 나는 제일 낫더라고. 우리 소고기 물총 단위 감사드리고요. 아 히어로즈 사회 보고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잖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야 근데 오늘 지금 내가 아까 방송 한 6시쯤 시작해서 와 지금 이제 거의 막 12시간째 가까이 되어오는데 진짜 오늘 나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방송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본 애들은 정말 없을 것 같아. 그치? 어? 정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다.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우리 또 태훈이 또 100개, 아, 태훈이 또 대단합니다. 생각보다 M창생들은 많아? 형님, 저는 인정해 주시죠. 아주 가끔? 아, 근데 내가 봐도 좀, 보기보다는 이제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오늘 같은 방송이 나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물론 아까 중간에 막 이제 좀 막 공인인증서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좀 그렇긴 했지만, 참 오늘 방송 같은 게 이제 참 이상적인 게, 그냥 계속 이제 게임을 이제 뭐 남캠 하다가 워로탱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잠깐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또 남캠 하다가,
또 이제 마블 하다가 롤 하다가 이제 술 먹방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오늘 뭐 두세 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딱 종목을 바꾸잖아. 이러면은 되게 시간도 난 진짜 오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 정말 시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정말 그날 방송은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보람차고 재밌게 한 것 같고 되게 그래. 걷다가 뭐 내가 막 하기 싫어서 막 대충 재미없게 한 게임이 없잖아. 워로브탱크도 정말 방송 재밌게 하고 마블 방송도 일단 존다 어떻게 보면 막 돈 존나 200억까지 땄다가 막판에 우링당해서 뭐 천당과 지옥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정말 이제 좀 재밌었던 거고 롤도 이제 그냥 딱 두 판 이제 했지만 그래도 딱 기쁘게 이제 딱 승리하고 또 캐리하고 해서 좋고 또 이렇게 또 술 먹방해도 우리 간만에 우리 시청자들이랑 진솔하게 소통하고 해서 아 딱 이런 방송도 너무 좋고 난 오늘 월탱 난 진짜 이러다 거짓말 아니라 오늘 월탱 했는데 뭔가 딱 스타일이 맞았어 내 스타일에 태훈이 인마 너 씨발 대구 사는 24살인거 내가 왜 모르냐 그래 알았어 태훈이 조심히 잘 들어가라 우리 또 태훈이 또 씨발 또 다 이렇게 또 새벽에 또 와갖고 또 100개 싸주고 또 스무스하게 이제 또 딱 이제 또 들어가고 또 달달하구만 그래? 간다 그래서 난 또 인사한 줄 알았지 근데 얘들아 딱 이제 술 한잔 먹고 그랬는데 딱 지금 이 순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딱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가? 어? 아니 내가 술을 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갑자기 그때 얘랑은 이렇게 술을 먹고 와 그때 얘가 좀 그랬을까? 뭔가 이제 조금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좀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지? 어? 아 또 시작이란 거 아니고 자 불현듯이 씨발 갑자기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어갖고 아 전화 절대 안 하지 이제 앞으로 얘들아 전화는 절대 안 해 좋아하는 사람 맞습니다 형님 방송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나실 겁니다 솔개야 이 씨발놈아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그냥 니가 뭘 한다고 임마 어른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 좀 버릇 없다잉 다른 사람들 아니고 솔개가 씨발 나한테 저런 조언을 해? 어? 싹바가지 없는 새끼가 아주 저 새끼 어떻게 막말로 보면 어떻게 그 고추에 털이 나나 모르겠다 쌩하다 4대천하 야 우리 태훈이 아우 또 좀 전에 야 우리 또 밑박이 28호 밑박이 28호는 또 뭐야 이 저건 와 엄마 또 100개 서포터가 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밑박이 28호랑 우리 또 태훈이 또 아까 100개 잔잔하자 얘들아 좋구만 오늘 진짜 술맛 기가 막히다. 내가 진짜 난 알코올 중독자인가 봐, 얘들아. 응? 아니, 근데 알코올 중독자까지는 아닌데, 난 술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전화는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먹는 중독이야? 오래 사세요 형님 그래 밑바가 고맙다 그래도 형 어떻게 또 순위도 생각해주고 말이야
나 여기까지만 말할게, 얘들아. 아프리카 BJ는 아니야. 어. 이 새끼 뭔가 좀 마음에 있는 얘기한다. 정말. 응? 식호 형님, 다 좋은데, 이제 내면의 외로움을 감추지 마시고, 좋은 형수님 만나셔서 정착하시죠. 근데, 내면의 외로움은 이제 조금은 있어. 정말, 어.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보면 확 이렇게 좀, 꽂혀서 인정하는 부분이긴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나 방송 끝나고 이제 좀 자기 전에, 다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그럴 때나 느끼지, 나는 이제 좀 방송을 이제 또 너무 이제 좀 좋아하고, 방송이 너무 재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송하고 하면 그런 기분은 절대 안 들어. 방송을 하면은. 걷다가 요즘 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되게 바쁘게 하잖아. 맨날 2, 3일은 서울에서 뭐 공식방송하고, 뭐 막 이제 이런 데 저런 데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스폰 방송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막,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월급 주는 사람만 이제 4명이고, 걷다가 막 이제 스폰 같은 것도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달리고 이러면 이제 더욱더 이제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방송만 생각해도 좀 정신이 없긴 없어. 근데 이제 딱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씻고 이제 이렇게 딱 잘라고 이제 이렇게 딱 잠자리 누워서 그럴 때 이제 조금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들긴 하지. 그래도 짝이란 게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형님이 방송 안 키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방송을 갔다가 내가 방송하기 싫어서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없고 진짜 전날 너무 많이 술 먹고 막 그래갖고 막 와 다음날은 막 진짜 죽겠고 그럴 때 아니면은 이제 서울 이제 이렇게 간 김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뒤풀이 할 때나 아니면 좀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좀 중요한 이제 사업적인 얘기하려고 또 이렇게 해서 술 약속 있고 그런 거 외로는 내가 방송 제끼고 이러는 건 아예 없지. 진짜 그런 건 아예 없어. 요즘은 얘들아 이제 인터넷 방송 이쪽이 지금 엄청난 이제 대변화와 이제 요런 게 이제 앞두고 있어서 엄청 좀 되게 어지러워 이쪽도.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요즘 방송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마블도 이제 이렇게 좀 다시 시작해갖고 그냥 원래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순위 신경 안 썼는데 어느 정도 막 순위도 이제 좀 신경 써야겠고 신경 써야겠고 요즘 막 괜히 이렇게 좀 방송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이유가 있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이렇게 좀 그리고 있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이런 또 소식도 다 들을 수가 있고. 이제는 얘들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더 크게 봐야 돼. 내가 괜히 뭐 어차피 나가면 욕먹을 거 알고 뭐하고 하지만 괜히 이런데 MC 갖고 막 경험하려고 괜히 그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근데 형님 너, MC 너무 못 봅니다. 그래, 그건 인정해.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지. 근데 요번에 그 히어로즈 MC 가서 난 정말 많이 느꼈어. 정말 많이 느꼈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 진짜 아주 좋은 이제 원동력이 될 것 같아. 사람이 언제나 내가 어디 뭐 MC 나가서 초반에 다 못할 수 있어. 초반이니까. 사람들도 그걸 알아. 사람들도. 나를 이제 이렇게 컨택한 PD나 이제 아프리카 직원들이나 다 그런 걸 알아. 그런데 그걸 알고도 나를 부르는 거야. 왜냐면은 뭐 시바 지코가 그래도 존나 대본 중이다. 어 존나 막 저기서 뭐 어, 무슨 공황장애 걸려서 막 이렇다. 난 그런 것도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좀 이제 재미 소재가 되고 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걔네 쪽에서는 막 그렇게 탓 안 해. 어, 그렇게 탓 안 해. 어. 뭐 되게 뭐 이렇게 뭐 되게 봤을 때 이제 좀 불편해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긴 있겠지만 또 그걸 갖다 또 이제 또 약간 어, 역시 씨발 지코 저러면 저럴 줄 알았다 이 개새끼 그러면서 크크크크 역시 씨발로 명불허전 어, 대본충 어, 뭐하고 좀 그런 게 있어. 어,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내가 뭐 이런 컨셉으로 내가 쭉 이제 이렇게 갈 사람이냐? 어? 내가 뭐 뭘 짱구도 아니고. 어, 점점 좋아지지. 나도 얼마나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도 어, 좀 많이 느끼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근데 나도 좀 즐겨. 어, 나도 이런 걸 즐겨. 내가 뭐 못하고 뭐 좀 부족한 거 알아도. 어? 와, 이게 또 이런 거네. 씨발. 아따, 이 장난아, 이거 그냥 하면서. 하면서 그냥, 어, 뭐 좀 깨닫는 거 깨닫고. 근데 난 이런 게 좀 재밌어. 어, 난 진짜 재밌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거 뭐하고 해서 뭐 욕먹는 것도 재밌고. 아니면 이제 내 방송 이제 충신들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존나 부족하지만 내가 뭘 해도 그냥 뭐 해서 막 지멘지멘 하면서 막 애들이 이제 조금 이제 빨아주는 애들도 좀 있잖아. 응? 그냥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좀 재밌고, 어, 아니 정말 그냥 나는 이제 좀 즐기는 것 같아. 어, 정말 즐기는 것 같아.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막 나를 막 자책하면서 막 씨발 막 그러면서 막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이제 절대 아니고 안티만 늘어난 MC.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야. 이 새끼들이 맨날 그냥 내욕하고 이제 뭐하고 이제 하면서도 그럼 나를 안 보면 그만이야. 와 지코 저 새끼 저 씨발 새끼 저 그냥 이런 새끼 아니고 와 어떻게 저런 새끼가 다 있냐. 응? 이래서 나를 안 보면 그만인데 이 새끼들이 그냥 나를 그래도 계속 매혹하면서 그래도 계속 나를 봐. 응? 그러니까 지들은 이제 좀 약간은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욕은 하지만 그 자기들도 즐기는 거거든. 응? 어. 아 근데 나는 이제 되게 그런 것도 난 정말 너무 재밌어. 어 정말 재밌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도 뭐냐면은 자꾸 뭔가 이제 새로운 것도 이제 자꾸 도전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거에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 뭐 내 자신의 이제 내 자신이 이제 부족한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그런 게 맨날 집에서만 방송하고 막 아, 난 형님 집 방송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맨날 집구석에서만 방송해봐. 사람 발전이 없어. 왜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남들이 뭐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안주하게 되거든. 그런데 막 자꾸 이렇게 나가서 자꾸 대도 안 되는 뭐 무슨 여성 뭐 요즘 시발 심야 데이트건 한밤의 데이트건 어 뭐 아니면 공식 방송 MC건 뭐 썰프리카건 뭐 막 이런 데 나가잖아. 막 새로운 거 막 이렇게 부딪히면은 어 막 뭔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해서 배우고 느끼고 이런 거를 또 집에 이제 내 집방송 와서 그런 걸 이제 또 이제 좀 써먹게 되면서 나 혼자 이제 집방송 하는 것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돼 나갔지. 어, 진짜.
집구석 방송이 재밌긴 하지만 그걸 맨날 그냥 시발 365일 그냥 맨날 집구석 방송만 봐봐라. 그게 또 질려. 정말 질려. 자꾸 이제 이렇게 야외 방송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새로운 것도 경험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조금씩 느끼면서 변화가 돼가야지 이제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이런 이제 좀 도전적인 정신 갖고 그냥 이제 자꾸 이제 뭔가에 이제 도전하고 뭐 누가 남들이 나를 욕하고 뭐 내가 내 스스로 막 나 못했다고 막 이렇게 자책하고 이제 이러기보다는 내 자신한테는 이제 조금 이제 엄격하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능숙하고 이제 이런 모습 이제 보이게 되고 점점 발전돼 나가고 이제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야 얘들아. 정말 그래야 사람이 안 질려. 응? 우리 시청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거 방송하면서 그냥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이미지로 맨날 보던 나 이제 시청자들도 오래 보면 이제 또 질리지. 그래도 이제 또 야 지금 나 인천에서 내가 처음 방송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4년 정도 이제 4년 좀 넘게 해왔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좀 끊임없이 이제 좀 변화를 이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 중이고, 인천이 꿀잼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인천처럼 방송해봐라. 또 존나 또 노잼이야. 진짜. 형님, 궁금하게. 있는데 형님은 언제 자기 자신이 제일 부끄럽고 안심스럽습니까? 그건 이제 그거지. 내가 이제 방송할 때 이제 막 허세 부리고 막 이제 뭐하고 이제 그런 건 해. 근데 나야 워낙에 이미지가 그래서 좀 괜찮긴 한데 내가 존나 막 자신했던 일이야. 와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고 씨발 뭐 이거 뭐 진짜 뭐 씨발 뭐 저 또 뭐 있겠어? 뭐 있겠어? 특히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 아니, 그저께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차 이동 방송하면서, 뭐, 히어로즈 오브 스톰, 뭐, 대본 오고, 막, 뭐하고, 이제 막 이랬는데, 대충 한번 훑어보고, 아이씨, 봐야들아, 이런 거 뭐, 저 또 뭐 있냐? 개 같은 거. 한번 훑어보고, 그냥 가서 뭐, 맨날 해오던 거, 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딱 거기 가서 보니까, 전문 아나운서 있잖아. 그 여자 옆에 그 누구였지? 현경 씨? 와, 프로는 틀려. 나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와, 진짜 프로는 틀려. 그냥 대본 하나하나 몇 시간 전부터 탁 와서 대본 다 리딩하고 이러면서 막 자기한테 맞춰서 대본을 갖다가 자기가 막 이제 이렇게 좀, 볼펜 같은 거 갖다 긁으면서 탁 이렇게 대본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막 이제 이렇게 수정도 하고, 막 뭐하고, 그냥 그런 걸 이제 뭐 좀 보다가 같이 방송해보고 이러고 탁 하고 나서 딱 방송 끝나고, 아우, 진짜 부끄럽더라, 내 자신이.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지 않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막 되게 MC라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도 되게 잘해보고 싶고, 나도 이제 다 이런 쪽으로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탁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MC적이나 이제 그런 이제 프로 같은 마인드가 내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좀 많이 진짜 부끄러우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좀 이제 좋은 경험하면서 나도 이제 배운 거지 이제 진짜 배운 거지. 야 그냥 그게 틀린 거야. 야 피파 방송이 됐든 뭐 만약에 마블 방송이 됐든 내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게임 있지.
이런 거는 뭐 그냥 아무 준비 안 해도 그냥 뭐 주사위 돌아가고 뭐 축구 선수만 나오고 공이 사이드로만 이렇게 가고 이제 하더라도 내가 그런 방송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드립이 그냥 술술 나와. 술술. 어?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히어로브즈 이제 스톰은 나도 원래 걱정한 게 난 이 게임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아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 관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요번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좀 요번 방송이 좀 난해했어. 이렇게 뭐 무슨 MC도 있고 이렇게 옆에 해설 두 명 있고 여기 옆에 뭐 BJ들 뭐 한 10명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중간에서 막 개드립은 칠 수 있어도 게임에 대해서 막 어느 정도 내가 게임을 이해해서 막 어느 정도 막 이게 막 드립이 막 중간에 나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중간에 이제 좀 말문이 막히더라고 진짜. 근데 그거는 나도 미리 말했어. 미리. 아, 나도 막 MC 와서 봐달라 그래갖고. 근데 내가 그 게임도 아예 모르고 좀 뭐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좀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 막 앞으로 뭐 그 리그에 참가하고 이제 좀 이제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아이 지코님 그래도 지코님이 그래도 좀 나이도 있으시고 뭐 BJ들도 많고 뭐 추천도 하고 거기 그래도 좀 잘 이렇게 좀 어우르고 이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BJ가 그래도 좀 지코님이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뭐 게임 모르셔도 되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와서 방송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간 거지. 그래서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상하게 좀 블리자드 게임이랑은 나는 스타일이 아예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이상하게 나는 그래서 블리자드 게임을 나는 조금 진짜 오래 못해. 내가 여태까지 스타도 마찬가지잖아. 스타도 잠깐 했다가 그냥 말잖아. 안 맞아서. 디아블로도 마찬가지고 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제 진짜 그렇고 나는 디아블로 게임이랑은 이상하게 좀 성격이나 이런 스타일이 나는 진짜 안 맞아. 정말. 광우가 잘하는 게임, 현지라는 게임. 근데 나는 오늘 월 오브 탱크 하면서 진짜 요거는 나랑 잘 맞아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정말 많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더 되게 좋은 기회 이제 많이 있을 거고 요런 기회 왔을 때 요번 이제 경험 살려서 애들랑 좀 잘 살려서 좀 열심히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지만 제일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공황 장애가 왔던 게 아까도 내가 좀 했던 얘기 이제 또 해서 이제 미안한데 요번에는 이제 전문 방송국 가서 이제 방송회관 전문 이제 방송 이제 스튜디오 가서 방송한 거라 와, 그 느낌이 완전 틀리더라. 그 느낌이. 이제 정식 방송 가면은 이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있고 또 5번 카메라 막 이제 스카이로 해 갖고 이렇게 막 뭐 크레인처럼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이런 카메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막 이렇게 보다 보면 1번 카메라 깜빡 빨간불 들어와. 그럼 1번 카메라가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1번 카메라가 저쪽을 보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그쪽을 보게 되고 또 3번 카메라가 이제 또 나를 잡았어. 우리 MC석을 잡아. 그러고 보면 3번 카메라 딱 오면은 막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다가 3번 카메라 딱 오다 보면은 막 이렇게 되고 존나 좀 약간 정신이 상하웠어. 진짜. 진짜 그러니까 공황장애 오더라. 막 진짜 어지러우니까.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막 그런 게 없었거든. 이제 아프리카 방송 다른 공식 방송들은. 아무튼 근데 진짜 재밌었어 나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지원장에 너네들 말 씨발놈들아 한번 해봐.
어, 솔직히 우리 내 방송 열혈 팬들이나 뭐 매니저들이나 내 방송 처음 이렇게 집 방송, 아프리카 방송이라도 개인 방송 딱 나와서도 막 존나 막 공황장애 생기는데, 어? 막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막 또 다른 데 막 이런 데 막 진짜 전문 방송국 가서 방송해봐. 난 처음에 막 카메라맨들 많고 앞에 막 PD 있고 막 작가 있고 뭐하고 막 그런 거 할 때도 막 진짜 처음에 막 진짜 되게 어색해서 막 되게 떨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근데 다 익숙해졌지. 어, 근데 또 요번에는 확실히 또 틀리더라고. 지코 형님은 인생 방송 DNA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좀 빨리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어, 빨리. 근데 아무튼 참 이쪽 방송 쪽 일이 나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재밌어. 애들 한잔하자. 짠. 걷다가 아 씨발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되게 그런 거 이건 여러분들 내 이런 얘기까지는 내가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아나운서 이제 거기 요번에 이제 갔을 때 우리 이영경 아나운서 이렇게 딱 입구에서 뭐 처음에 나한테 아 뭐 지코님 어떻게 잘 부탁드리고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어차피 방송이니까요 처음에는 뭐 그냥 좀 제 원래 스타일대로 좀 말 좀 좀 막 던지고 이렇게 좀 드립치고 이제 하더라도 좀 잘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아무튼 오늘 좀 방송 재밌게 해요 하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그런 거 시작을 했지 의기양양하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꾸 이제 그때 그 히어로즈 그 테스트 있지 테스터 그거하고 막 히어로즈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 씨발 괜히 말문이 막히는 거야 응? 맨 처음에 뭐 조추첨하고 뭐 씨발 철구고 보겸이고 뭐 다 뭐 아는 애들이니까 막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드립치고 막 이게 되는데 걷다가 막 거기 있는 BJ들도 거의 다 생판 모르는 애들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어우 좀 막 되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테스터 시간 이제 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말이 이제 좀 없어졌잖아. 이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작가도 막 괜히 이제 막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막 스케치북 같은 데나 백보드판에다 막 써갖고, 예, 지코님 좀 말 좀 많이 하세요. 막 이러고 들고 있어! 그러다 보면은, 아, 씨발, 아, 그래, 여기서 어떻게 치고 나가지? 어? 뭐, 저 챔프 이름이 뭐고, 아, 씨발, 쟤 뭐, 권디디? 어, 씨발, 또 무슨, 뭐, 또 쟤네 뭐, TNA? 어, 저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야? 뭐, 아이, 속으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막, 어떻게 치고 나갈까? 뭐, 서정민? 아, 씨발, 뭐, 쟤 전직 프로게이머를 하는데, 아,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아니, 진짜 하면서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아나운서도, 자꾸 이제, 겉에서 막 이렇게 백보드판에서 막 괜히 나한테 막 이제 이렇게 요구하고 하니까, 옆에서 막 괜히, 이제 다른 데 이제 카메라 잡을 때 있잖아. 고를 때 이제 우리 대본 이제 여기다가, 아, 지코님, 말씀 좀 하세요. 볼펜으로 써줘. 왜냐면 마이크가 있으니까 말로는 못 하잖아. 응?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아 막 씨발 좀 갈팡이 아 안 가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되게 많았어 또 막 아프리카 막 직원 막 저기 막 자주 보던 뭐 우리 씨발 맨날 같이 일하던 뭐 과장 막 보면은 직원님 아 막 이런데 막 그냥 아이구야 씨발로 매고 아주 그러다가 이제 좀 이따가서는 이제 아나운서 막 가서 막 괜히 밑줄을 쳐주면서 또 막 이렇게 리드를 해주더라고 리드를 아 참 나 진짜 이런 경험 나 진짜 살았으면 처음이었다 아 지코님 돈 받으면은 말 좀 하세요 그치 약간 이제 맞아 그런 식이지 거기다 아프리카 직원도 이제 막 하는 게 보면은 아니 지코님 제가 씨발 이 돈 주고 어떻게 당신 이렇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에? 빨리 더 띄워서 좀 하라고요. 어? 진짜 막 그런 막 이제 압박감이 들었지. 니마 돈 깝죠? 아무튼 그래서 했더라. 아 씨발. 아, 저 뭐, 아무튼, 아니, 진짜 좋은 경험했어. 한잔하자. 씨발, 내가. 아, 아깝다.
사세요, 직권님. 그니까, 니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나 이제 그래. 오늘 술 한잔 먹고,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런 얘기 좀 솔직하게 하고, 이래서 그래도 이제 좀, 기분 좋게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치부를 갖다가 그래도, 씨발, 그냥, 방송이라도 하면서 술 한잔 먹고, 잉글딩기는 당나귀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니까 좀 속이 좀 후련하긴 하다. 속이 후련하긴 해. 알면 우리가 시청자겠음. 그래 알았다 얘들아. 그래도 내 마음은 알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거는 씨바 우리 가청자들밖에 없다. 저희한테는 말해도 돼요. 한잔하자. 짠. 그래서 막 진짜 따를 때는 뭐 썰프리카나 뭐나 하면은 막 진짜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냥 막 웃고 떠들고 그냥 막 하면서 그냥 여자 게스트 있으면 그냥 대충 색들이 비스무리하게 그냥 막 던지고 막 뭐하고 그냥 하면 되니까. 와 히어로즈 방송 씨발 한 2시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나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야. 얘들아, 나도 이러고 살아. 지켜보는 저희도 고통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거 있지? 지금 조추첨 다시 보기로 하고 있는데, 한자 모르셔서 아나운서가 그 한자 말해주니까, 그건 진짜 드립이지 임마. 그거는 그게 이제 내 스타일 드립이잖아. 그냥 재밌게 하려고. 무슨 시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자 몰라도 뭐 무슨 김이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김이박. 그건 진짜 드립이었어 정말. 근데 그 순간 좀 아나운서 존나 좀 깜짝 놀래하는 것 같더라. 와 아프리카 BJ 이렇게 이제 무식하구나. 좀 약간 좀 그런 뉘앙스였어. 그치? 와. 근데 그건 진짜 드립이었거든. 야, 그 이 선생을 왜 모르냐, 임마. 이 선생은, 씨발. 존나 웃기네. 내가 다 창피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은 이제 우리는 이제 또, 그걸 이제 또 드립으로 이제 이렇게 또 직원이 말할 때 조용해지던데 깜짝 놀란 거지. 또 그 드립이, 그런 드립이 나올지는. 근데 내 스스로는 딱 이제 하고 막 정막해지고 얘도 깜짝, 아나운서도 깜짝 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와, 씨발, 이거 좀 먹혔네. 내 스스로는 좀 만족했어. 그 드립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이제 BJ로서 방송간에 그냥 딱 드립쳤을 때 딱 이렇게 또 만족감이 들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 아, 근데 그 드립은 괜찮았어, 얘들아.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이제 좀 방송을 이제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 앞으로의 이제, 진짜 이제 좀 숙제지. 씨발 새끼들 진짜 씨. 장난하지 마라. 전 말씀 안 하시길래 마이크 가져간 줄.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참 이제 속은 후련하다. 속은 후련해. 야, 이제, 어느덧 이제, 씨발, 이제 또 막잔이네. 방송 부탁 칼 맞은 줄 알았다? 근데 너, 니들도 씨발, 근데 속으로는 이제, 크크크 웃으면서 지코 저기 개새끼, 존나 말도 못하고 히어로즈, 니가 왜 히어로즈 거기 왜 나갔냐. 저거 얼굴 빨개져갖고 존나 막, 여기저기 뭐 어떻게 시선 못 잡고. 한 니들은 이제 괜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새끼 봐라, 이 씨발 새끼. 그러면서 좀, 좀 재밌게 본 것도 있잖아. 존나 비웃으면서. 그지? 기분 개 좋았어.
지겠습니다. 말 못하니까 기분 지겠어. 아 이제 하우스 방송 없지. 히우스 방송. 이제는 뭐 다 이제 본 경기 들어가서 다 게임 해설하고 이제 그런 건데 없지. 아 히우스. 형님 어디 가서 제가 형님 팬클럽인 거 말하지 마십시오. 아따 또 씨발 또 얘기가 어떻게 갔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또 이제 흘러가는구만. 어? 아 히어로즈 이제 잘린 건 아니고 그냥 이번에 그냥 그 대지는 이제 이거 할 때만 나간 거야. 일회용으로. 그래 알았어. 우리 페라리 488 그래 고맙다. 아, 고마워. 설 때 아. 우리 뭐 큰 집이라고 하면 뭐 우리 바로 이제 여준대다. 열심히 하마. 그래도 우리 지금 시청자들 보니까 씨발 괜히 이제 나 못지않게 아 치코 형 저거 왜 저러지 하면서 존나 불안불안해 하면서 아 막 괜히 하면서 존나 좀 그런 시청자들도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좀 많은 것 같네. 그래 알았다. 씨발 우리 보는 내내 힘들었다.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잘할게. 알았지? 미안하다. 미안해. 씨발. 아니 근데 못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게 아니라 내 입장에선 그래. 돈 안 되는 건 안 해. 돈 안 되는 건 안 하는데 돈이 되면서 못하는 걸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도전해야 되니까. 그건 도전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잘하면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 그래 돈 받으면 이제 돈값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다. 그래 그럼 당연히 돈값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더욱더 이제 이렇게 발전돼갖고 이제 높아지겠지. 나도 이제 큰 소리 칠 수가 있고. 냄비 좀 바꿔. 시코 출연 자체가 돈값이거나. 그래도 애들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역할 이상을 해주고 와야 그래도 빛나는 거지. 안 그래? 나 정말 예민해. 또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사람이 이제 진짜 예민할 때가 있지. 이제 펜션 방송은 이제 거의 이제 여성이, 여자나 이제 이런 건 다 이제 세팅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제 요런 것만 이제 좀 구정 지나서 이왕이면 한 3월 초쯤 이제 이렇게 좀 날씨 좋을 때, 딱 이제 이럴 때 좀 딱 이제 가면 이제 또 깔끔할 것 같아. 그치? 뭐 그것도 얘들아 깔끔하게 가보자.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딱 이제 맥주 3병에 소주 1병 딱 이제 소맥으로 해갖고 달달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정말 잘 먹은 것 같네요. 근데 아우 나 근데 오늘 방송 나 얘들아 나 정말 뜻깊은 것 같아. 자 이런저런 이제 좀 마음에 있는 얘기도 다 하고 뭐 이렇게 뭐 내 이제 좀 존나 쪽팔렸다 뭐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뒷얘기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준 것도 이제 좀 처음인 것 같고 그래도 아무튼 기분 나쁘진 않다 얘들아. 그래서 나를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아껴주는 이제 이런 시청자들 앞에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한 거라
아무튼 그만큼 내가 이제 좀 이런 마음 이제 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방송 나가고 공식 방송이나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게 더, 더 이제 재미가 이제 좀 있을 듯 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이 됐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다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일,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아무튼 뭐 나도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개인들도 저와 같은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고민이나 생각 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 얘들아.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제 사람은 다 똑같아. 그래,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이제 서로 응원하자. 자, 짠.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 자, 감사합니다. 좋아. 아, 우리 또 천안 꽃돌이. 또 막장을 형님, 아, 조금 성급하셨네요. 어? 아, 술 한잔 하시면서 그래도 별풍 안주, 이렇게 팽가 여기까지, 심하이풍. 우리 천안 꽃돌아, 너무 고마워. 천안은 씨발 냄비의 도시인데, 천안 꽃돌이라. 자,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은, 아, 마지막은, 딱, 달달한 노래 하나, 딱 들으면서, 담배 한 대 피고, 딱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바로, 이제 녹방은,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치?
사람이 노력하면은 진짜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 내게 남아 있는 미련 모두 버려도 내 사랑은 아직 너 하나만 원하는데 영원히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랑은 단 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은 사랑할게. 그럼 PC 패밀리만 당연히 이제 믿을 수 있지. 컴퓨터는 얘들아 PC 패밀리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이제 딱 거의 한 12시간 깔끔하게 했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12시간 어떻게 참 뭐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제 참 이제 지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오늘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참 재밌게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낮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빠이빠이. 빠이. 뾰로롱.